6층에서 다 지금 취했어요? 네. 예. 책상도 다 이제 마련하고. 예. 잘 좀 부탁합니다. 오늘 첫 출근이신데 한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제 첫 출근을 하긴 했는데 역사상 처음으로 출퇴근하시는 대통령이신데 좀 소감이 어떠신가요? 글쎄 뭐 특별한 소감 없습니다. 일해야죠. 대통령님 네. 그리고 내 국무회의를 무제하시려면 일주 장관제 기명을 좀 하셔야 되는데 네. 그 관련해서 그래서 내가 좀 출근해서 좀 챙겨가야 돼. 자, 많이 도와주십시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일 문제가 이제 물가고 우리 국민들은 늘 허리가 휘는 이런 민생과에 늘 아주 허덕거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경제에 관한 각종 이 지표들을 면밀하게 챙겨서 물가 상승의 그 원인과 그 원인에 따른 그 억제 대책을 고민을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안보 상황도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네. 외국에서도 걱정 많이 하고 핵실험 재개 얘기도 나오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안보뿐만 아니라 또 국정의 다른 부분들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세밀하게 다 좀 모니터를 하고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직간접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이 자영업자에 대한 그 어떤 신속한 보상 지원이 가능한 한 빨리 조기에 집행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좀 회생할 수 있도록 비서관들이나 행정관들 또 우리 수석 비서관들이 이방저방 좀 다니면서 끊임없이 그야말로 정말 구두 밑창에 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일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렇지 않고 사무실에 앉아갖고 자기 집무실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일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저하고 같이 하는 회의는 이제 프리스타일로 그냥 편하게 하십시다. 오늘은 찍는다니까. 근데 이제 다음부터 이런 거 없어, 이제.